네, 올 시즌보다 내년 시즌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든 롯데자이언츠인데요. 거기에는 또 KBO 신인 드래프트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롯데자이언츠, 또그 계약을 주도한 성민규 단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민규 단장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어제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오셔가지고 예, 반응이 뜨거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팀 팬들에게는 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롯데 팬 여러분들이 많이 지지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충분히 지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팀이든 데려갈 수 있다는 정보를 또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이 선수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2차 입원에서 꼭 찍어서 설득을 하고 싶었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성민규 단장님 포함해서 롯데자이언츠 구단의 적극적인 도움이 나승엽 선수의 마음을 돌린 게 아닐까 그리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했던 게요. 저 나승엽 선수가 딱 지명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롯데 팬 여러분들이 DM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나승엽 선수를 만났을 때 물어봤던 게 DM 많이 오죠. 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마디 한 것이 나승엽 선수 뭐 미국에 갈지 롯데 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내준 팬들의 성원을 좀 즐기라 그랬거든요. 이 순간을요. 팬 여러분들의 힘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또 생각해 봅니다. 특별한 계기나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팬들의 성원도 있었고 또 부모님도 이렇게 좀 설득을 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덕수고등학교 감독님도 조언도 많이 해주셨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선수의 마음을 돌렸지 어떤 한순간에 돌려줬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사실 지금 욕먹는 게 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보다 욕을 덜 먹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예, 어차피 욕먹은 걸 알고 선택한 이 포지션이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미국에서 시카고컵에서 12년을 일했는데요. 배운 게 가장 큰게내 월급을 누가 주는지 알라라는 거였거든요. 제 월급을 주는 건 롯데 자이언츠이기 때문에 저는 롯데 자이언츠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고, 롯데 팬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고,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룰이 허용하는 선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팀에 이득을 안겨주는 게제 본분이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따른 욕을 먹는 거는 제 월급에 포함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롯데 자이언츠에서만 제 욕을 안 하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예, 봤습니다. 굉장히 그 팬들의 마음도 움직이는 아주 좋은 글을 썼었는데요. 사실 2차 지명 때부터 저희가 나승엽 선수를 지명할 때부터 모든 시선이 나승엽 선수한테로 좀 옮겨진 게 사실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드래프트 당일 꽃은 김진욱 선수, 첫 지명 김진욱 선수였는데 정말 이런 상황들을 이해해주고 참아준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손성빈 선수도 1차 지명 선수였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화제가 김진욱 선수랑 나승엽 선수에게 가게 됐거든요. 그런 점도 이해해 준게 굉장히 고맙고 굉장히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특히 단장님이 좀 SNS 활동을 그래도 다 단장님에 비해서는 활발하게 하시는 편이잖아요. 아이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롯데에서 기아로 간 김현수 선수 인별그램에 이 좋아요를 자주 이 프로세스 성의 이름으로 많이 좋아요를 예. 눌러주시더라고요. 예. 팬들 아니,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질척 자이언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저는 그냥 이 선수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볼 때마다 그냥 좋아요를 누르는 거거든요. 예, 질척은 질척, 아니다. 만약 이 선수가 FA가 되면 질척될 수가 있는 거지. 지금은 질척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팀을 나간 모든 선수를 응원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성적을 낸다고 보장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고. 하지만 매번 최선을 다한다는 거. 강팀이 되게 하는 게 프로세스인데 이런 선수를 영입하는 것도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모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은 곧 좋은 성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민규 단장과의 인터뷰를 만나봤습니다. 좀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굉장히 토크를 굉장히 잘하네요. 그리고 욕먹는 돈이 포함이 돼 있다. 이 멘트가 기억에 그렇죠. 내 남고요. 월급을 누가 주는지 네. 알아라. 자, 그리고 이렇게 뭐 앞서 성민규 단장님도 말씀을 했듯이 나승엽 선수만 부각되는 게 아니라 정말 최고의 포수, 최고의 타자, 최고의 투수를 고루 영입한 롯데자이언츠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선수들을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1차 지명 선수는 손성빈 선수입니다. 장안고 포수죠. 1억 5천만 원에 계약을 했고요. 또 2차 1라운드 고교 최대여 강릉고 투수로 꼽혔던 김진욱 선수와는 3억 7천만 원의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차 2라운드에서는 덕수고 내야수 나승엽 선수를 설득에 성공하면서 롯데 자이언츠는 2021 신인 드래프트 최대여들을 품게 됐습니다.